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터치와 타이머를 같이 이용을 해서 라지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타이머가 자동으로 리셋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정 시간을 지나기 위해서는 터치 센서를 누르고 있을 때에만 타이머가 재생을 하고 터치 센서를 누르고 있지 않을 때에는 타이머가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터치 센서가 눌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타이머가 일시 정지하게 되고, 그다음 else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터치가 눌렸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다시 재생합니다. 이때 타이머가 누르고 있을 때 3초 이상일 경우에만 초기화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터치 센서가 눌려있는 else 부분에 if 문을 하나 더 넣으셔서 타이머가 3000ms보다 크면 타이머를 리셋해라 라는 명령을 달아서 이제 3초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계속 타이머를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터치 센서를 안 누르고 있을 때 타이머가 정지 있고, 그 상태에서 터치를 누르고 있을 때에만 시간이 흘러가고 터치를 누르고 있을 때 3초가 넘어가면서 다시 타이머가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터치 센서를 횟수와 타이머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는 터치 센서가 2초 이하로 눌렀다 떼지면은 횟수 1씩 증가를 하게 되고, 터치 센서가 2초 이상 누르게 됐을 때는 옆에 달려있는 라지 모터가 변수가 저장되어져 있는 수만큼 모터가 회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은 아까와 똑같이 터치를 눌렀을 때 이제 타이머가 재생을 하는 부분이고, 이쪽 아래쪽에 터치 센서가 눌려 있는 동안에 타이머가 2초가 이상인지 2초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눌려 있는 상태가 2초이면은 모터를 저장되어져 있는 변수와 각도 360도를 곱해줘서 이제 그만큼의 회전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예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초 안으로 터치를 눌렀다가 떼면은 디스플레이에 출력되고 있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1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를 2초 이상 눌렀더니 이제 저장되어져 있는 num만큼 모터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